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둘이 하나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둘이 하나라는 그런 인식과는 좀 다를 거예요. 들어봐요. 이 둘이라는 것은 자기 편의 둘이 아니라 상대편과 자기 편 하나 그런 의미에서 둘이다. 보다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상대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참으로 십자가를 씌워야 된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요. 내가 힘들면 내가 할게요. 그럼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나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가 되게 안 돼. 걔는 어렵습니다. 걔는 안 됩니다. 걔는 다른 입장에서 쪼개놓고 다르게 다 드려야 됩니다. 걔는 어렵습니다. 뭐 강아지 새끼냐? 걔는 어렵다. 그렇지 않나? 걔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라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요. 아니, 거기는 사고가 딴 데로 나갔습니다. 나는 땅을 파자는데 걔는 하늘로 올라가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고는 재보면 역시 백지장 차이가 있을 뿐이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아버지 말 들어보라고 또 달라.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 말을 딱 옳은 것도요. 옳죠. 어머니 입장을 볼 때는 100%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야, 그것이 아니다. 아니 옛날에 얘기한 걸 또 얘기하지 않긴 했는데 또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 또 얘기했구나. 어머니도 내가 그걸 목적으로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을 치고 나갈 수밖에 더 있냐. 그것을 갖고 꽃들을 잡았다.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뭘 해결하려는데 너희 혼자의 생각 갖고 해결했냐?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해결했냐? 상대의 말도 같이 얘기가 됐으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100%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을 다 주지 않고 상대와 더불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80%, 20%. 80% 갖고 앉으니까 20% 갖고 있는 사람 같이 하나 돼서 할 때 일이 된다. 오늘은 성공비법이에요. 이렇게 하여 성공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 돼서 일이 잘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일에 참석하는 일은 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음침하라고. 이왕이면 같이 얘기하고 대화한 다음에 두 겹줄이 강하니 겹줄로 가도록 하라. 너희들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겹줄이 아니고 보다 너희를 반대하고 곱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하라. 그것이 겹줄이다. 그럼 내가 함께 하리라.